run. 그랬더니 안할 거예요. 이러네요. I want 뒤에 생략된 말. I want run. 그렇죠. 자, want가 뭐 해주린 말이라고 선생님이 단어에 했는데 wan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? Will not. 오, 그렇죠. Will not. Will은 전번에도 배웠는데 무슨 뜻이었는데? 그렇죠? 아닌데요. 뭐뭐 할 것이다. 뭐뭐 하단 두죠. 할 것이다인데 will not 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? 안할 것이다. Will no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 시가 오면 안할 겁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오케이. I will not run. 뛰지 말라 그랬더니 안뛸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. I won't run. I won't. 오케이. 계속해서 소리 좀 지르지 마라. 그렇죠. Don't shout 어떻게 써요? S-H-U-R-O-U-T. 그렇죠. 그렇습니까? 자, 이런 단어도 있는데 shut 이건 닫다야 닫다. 오케이. Shut up 한 뭐예요? Shut up. 입딱 쳐. 이런 뜻이죠. 그렇습니까? Shout야 이건 shout 소리 지르다. Shout의 뜻은 소리 지르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안에 뭐가 숨어 있다가 두가 숨어 있다가 not을 집어넣고 싶을 때 don't를 만들고 뒤에 하다시고는 하지 말라가 된다. 소리 질러라는 뭘까? 그렇죠. 소리 좀 지르세요. Shout. 소리 지르지 마세요. Don't shout. 그러니까. Don't shout. 오케이. 뭐. 오케이. 해도 되고. 안할 겁니다. I 그렇죠. I want. won't. 그렇죠. I won't shout. 소리 지르지 않을 겁니다. wa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안할 것이다가 된다 했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영업으로 갔는데 뒤에서 자꾸 차나봐.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얘기해야죠. Don't kick. 그래서 don't kick, kick 어떻게 써요? Hey, I should. 그렇죠. 근데 왜 시험지에는 이렇게 썼어요? Don't kick, please 어떻게 써요? 다음번에 주의하세요. Please 어떻게 써요? PLASE. place 될 뻔했네요. 그렇죠? 스펠링 잘 알고 있네요. Don't kick, please. 그래서 kick의 뜻은 뭐고? 찾아 하다시니까 또 don't 뒤에 하다시니까 하지 말라고. please는 뭐 제발이라고 하면 제발이라고 해석 안 하는 게 좋고요. 자, 지금 뭐뭐 해라 하지 말라라는 문장 배우고 있죠. please가 들어가면 좀더 공손한 부탁이 된다고 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차지 마!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don't kick please 하면 차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느낌이란 말이에요. 오케이. 차지 마! 는 뭐라고? don't care! 됐습니까? 차지 마세요는 don't kick please. 됐습니다. 공손하게 부탁할 때 쓰는 거다. 자, 그러면 뒷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겠죠? 그렇죠? I'm sorry, I sorry 어떻게 써요? I'm sorry. 그 다음에 I want인데 지금 한겨레 시험지에 어떻게 써놨냐? 이렇게 써놨어. 그럼 선생님이 당연히 틀렸다고 하겠죠. 그렇죠? 왜 당연히 틀렸다고 할까요? Okay. 자, 나는 이란 뜻의 I는 문장에 어디 쓰든지 간에 항상 대문자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안 쓰면 내가 틀린다 그랬습니다. 됐습니까? 이거 뭐 해주린 말이에요? I am의 줄임말. 그러니까 줄임말이라는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안 하면 틀려요. 오케이. 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? 됐습니까? 꼭 대문자 해 주세요. 오케이. 그러면 문장에 안 나왔던 거 싸우다도 있네요. 싸우다 뭐예요? 어떻게 써요? F-I-G-H-T-O. 그렇죠. 그럼 싸우지 마 하고 싶으면 don't fight 하면 되고 또 울다도 배웠네요. 울다 쓰는 법. 그렇죠. 그럼 울지 마 하고 싶으면 그렇죠. Don't cry 하면 되겠죠. 오케이. 잘했습니다. 훌륭하게.